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술작품 중 하나.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클래식. 아, 근데요 선생님, 곡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건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영상. 때로는 설명으로, 때로는 자막으로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감상을 도울 훈수 두는 클래식인데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입니다. 합창 교향곡 4악장의 시작은 찢어지는 듯한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불협화음을 잘 기억해주세요. 첼로와 베이스가 연주한 선율이 굉장히 낭송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음악극이나 뮤지컬 영화에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첼로와 베이스가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맥 빠지는 소리, 이건 4악장만 듣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소리는 이 곡의 1악장에서 가져온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즉 지금 베토벤은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것처럼 1악장을 회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짤막하게 2악장 그리고 3악장까지 순서대로 보여주는데요. 1, 2, 3악장을 모두 회상했으니 드디어 4악장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선율 때문에 이 곡이 유명한 건 맞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선율 자체가 아니라 이 선율이 어떻게 짜여져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낮은 곳에서 연주되는 이 선율은 마치 도화지 위의 한 선처럼 평면적인 모습인데요. 이 단순한 선율이 어떻게 점차 입체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웅장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 첫 변화의 시작은 희미했던 빛이 점차 밝아지는 것처럼 첼로와 비올라에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앉아있던 수많은 합창단이 일제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처음에 연주했던 그 화음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연주했던 그 화음과는 굉장히 다른 소리입니다. 훨씬 더 불협화가 심한 무언가 잘못된 소리인데요. 베토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악보에 적은 걸까요? 바로 이 다음 등장하는 베이스 솔리스트의 노래 가사 때문인데요. 이 불협화음을 듣고 참을 수 없던 베이스 솔리스트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저 멀리 새소리처럼 청명한 소리와 가벼운 행진곡 리듬이 들리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름만 들어봤던 피콜로 소리입니다. 또 반짝이는 이 타악기 소리는 트라이앵글 소리인데요. 갑자기 왜 이런 행진곡이 등장한 걸까요?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테너 솔리스트의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곧이어 오케스트라의 빠른 연주가 이어지는데요. 여러 악기가 연주하는 선율들이 복잡하게 얽혀 혼란스럽고 격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느 악기가 배경에 있고 어느 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게 아닌 모든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로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혼란은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혼란스럽던 오케스트라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혼란의 여파로 호른 소리만이 남았는데요.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남아있는 이때 저 멀리서 목관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앞서 연주한 환희의 송가를 암시하는 선율인데요. 드디어 베토벤은 우리에게 환희에 찬 힘찬 노래를 들려줄 생각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꽃이 시들듯 선율이 어둡게 바뀌어 버립니다. 청력을 잃은 비극적인 작곡가처럼 이 음악의 끝은 좌절인 걸까요? 아직 음악이 더 남아있는데요.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남은 10분은 저가 없더라도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해 여기까지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수백 년이 지난 옛날 음악을 듣나요? 어쩌면 클래식은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음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죠. 지나온 시간이 증명한 음악,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